내수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의 3주체 중에 하나인 정부가 역할할 때입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가계, 기업, 정부 이 3주체 중에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수 침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꼭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내수가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카드 대란 사태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에 또 3분기 GDP가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민생과 직결된 내수가 이처럼 죽어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부총리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만 잘한다고 좋아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족.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김포족. 김장포기족.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김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건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1, 2등 기업들도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민간 부문 기초 체력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이 내수 붕괴,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 방안이 뭐가 됐든 우리 민주당은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뭐든지 하십시오. 뭐 선별 지원을 하든 차등 지원을 하든 지원도 하고 그리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선일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동 진실과 화해 위원장, 이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본인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 정신 부정이 국민들이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전에 우리 냈던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할수 없게 그 법안을 지금 저희 낸 걸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